안녕하세요. 그녀의 정원이에요. 오늘은 대사증후군인 당뇨와 고지혈증에 좋은 빵 만들기를 해보려고 해요. 우선 사과를 깨끗이 씻어주시는데요. 사과는 빵에 섬유질을 제공하고 또 빵의 팽창을 담당할 거예요. 물론 약간의 단맛도 보장하고요. 전 사과를 씻을 때 치약으로 씻는데요. 다른 좋은 방법들이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마침 구운 고구마가 있어서 고구마도 첨가했고요. 이두 개를 잘 갈아서 빵의 베이스를 만들어 줄 거예요. 이 베이스에 밀가루와 설탕을 제외하고 건강한 식재료를 넣으면 되는데요. 저는 타피오카 가루와 귀리가루, 코코넛 분말, 아몬드 가루, 차전자피 가루를 넣었는데요. 빵의 느낌을 더 살리시려면 차전자피를 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집에 있는 건강한 식재료면 어떤 거라도 상관없으니 마음껏 넣으셔도 될것 같아요. 빵이라고 해서 어렵게 생각할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코코아 가루도 넣었는데요. 맛에는 큰 영향은 없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건강에 매우 좋은 식재료라서 넣었고요. 특히 코코넛 분말과 아몬드 가루는 꼭 넣으시는 걸 추천드려요. 대부분 1대1 비율로 했지만 차전자피 가루는 소량만 넣었고요. 기호에 따라 분량 조절 가능해요. 달걀 3개를 넣고 잘 저어주는데요. 이때 물을 첨가하면서 저어주세요. 특히 코코넛 분말은 물을 많이 먹어서 물이 많이 필요해요. 전 우유를 넣지 않고 물을 사용했는데요. 두유를 사용하셔도 좋아요. 하지만 우유는 되도록 사용하지 않기를 권해드려요. 오븐 200도에 30분가량 익히면 완성이고요. 같이 마실 방탄커피도 만들어 봤어요. 커피를 마시고 싶을 때 이왕이면 방탄커피가 건강에는 더 유익해요. 방탄커피는 뭐랄까? 힘과 용기와 건강을 주는 커피라고 할까요? 어쨌든 건강한 커피임에 틀림없기 때문에 저는 커피를 마시고 싶을 때 방탄커피를 종종 이용하곤 해요. 보이시는 영상을 통해 방탄커피 만드는 방법을 공유하고 싶어서 영상을 공유했고요. 방탄커피에는 코코넛 MCT 오일이 들어가는데요. 저는 버터는 일부러 넣지 않아요. 빵에도 버터는 넣지 않았고요. 되도록이면 지방질은 넣지 않았어요. 그리고 반죽에 소금을 넣지 않아서 따로 소금을 뿌려서 먹어봤는데요. 건강한 맛이에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